오늘 본문 말씀은 이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 예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 나오는 그들보다 강한 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구절들을 제가 쭉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의 회복.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13절 하반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 이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느냐, 이걸 증명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 기쁨입니다. 이 12절에 나오는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사실 뭐 우리야 뭐 목마르면은 뭐 생수도 금방 사서 마시고 뭐 보리차 끓여가지고 마시고 해서 이 표현이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그 중동 그 사막 지역의 사람들은 이 물이 귀한 거 아닙니까? 늘 이 목이 가라고 물이 귀한데 주님께서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할 때 이 표현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갈증을 느끼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실 때 그 기쁨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시편 4편 7절 8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게 그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더 생생하더라고요. 주께서는 그들이 풍작을 기뻐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뭐 짐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풍요로움,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주께서는 그들이 풍작을 기뻐할 때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주셨습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얻어서 누리는 기쁨은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물된 동산 같은 은혜의 기쁨을 주신다 할 때는 항상 내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내 안에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사라지지 않는 이 기쁨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담배 안 피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겠고 뭐 술 안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기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그 속성, 어떤 성격을 가진 기쁨이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지금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중요한 그 상황, 그 내적인 상황이 이게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더불어 함께 즐기는 기쁨이래. 나 혼자 기쁜 건 그건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닙니다. 이 표현이요,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안에 기쁨이 회복이 되면 주변을 둘러보는 이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쁜데 이 기쁨에서 지금 제외된 사람들은 주변에 없는가? 특히 오늘은 설날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그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으로 혼정성을 다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은 절대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거 별로 그거 유익하지 않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무리 정성껏 죽은 조상님께 제사를 드려봐야 그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인식도 못하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기회 있을 때 섬기고 효도하라는 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사실 뭐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다 청년들이 뭐 우울증이 많다 청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막 설교 시간에 막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노인분들에 대한 자료를 하나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발표된 이야기인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33.1%가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33.1%면은요, 정확하게 어른 세 분 중에 한 분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있는데, 여기에 노인분들이 한 여섯 분 앉아 계시다 하면, 그 중에 두 분이 우울증이래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독거 노인. 무슨 이유인지 혼자 사시는 이 독거 노인이 지금 전국적으로 138만 명인데요. 더 가슴 아픈 게 뭔가 하면은 이 수치는요, 지난 2000년에 비해가지고 무려 2.5배가 급증한 숫자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전망하기를 이제 2035년이 되면은 이 독거 노인의 수가 급증해가지고 지금의 또 2.5배 수준으로 이게 늘어나가지고 약 343만 명이 이제 독거 노인이 될 것이다. 제가 이 통계가 왜 심각한가 하면은 이게 앞으로 2035년이면 그 노인에 제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노인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전망이 나온다면 여기 저처럼 50대나 저보다 더 젊은 40대나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얘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이 13절 말씀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젊은 우리가 즐거우면 여기에 연세 되신 어르신들도 함께 즐겁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 그 사람에 관계되는 첫 번째 항목인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한 번씩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제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저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의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직원, 교회 직원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님인 자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 중에 이제 은퇴하신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의 한 분이신 우리 조태성 목사님 아시죠? 아주 참 그 성품도 좋고 목회 잘하고 있는 조태성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은퇴하셨다고 연세가 76세 되신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어르신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이 목사님을 위시하여 현역에서 은퇴하시고 나면은 참 외롭기 쉽고 또 마음이 참 허하기 쉬운데 이 설날에 우리 어른들을 마음껏 잘 섬기는 그런 설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주실 말씀을 제가 잠깐 이제 읽어드리고요. 이제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인데요. 이제 화면으로도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 귀한 조병대 목사님 평생을 사역하시고 들어보니까 그 개척교회를 두 개 하시고 또 과정에서 또 몸도 이렇게 저렇게 상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한결같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조병대 목사님 나오실 때에 이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주 얼굴이 훤하신데 모두들 이제 새해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목이 안 좋습니다. 좀 말을 하려고 그러면 소프라노로 해야 됩니다. 테너가 안 됩니다. 원래 테너라야 되는데 이 목 확 잠기고 오랫동안 아파서 지금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 이 분당 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다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해하시고 또 하나 은혜가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 앞니가 두 개 빠져버리고 어금니가 뒤 안에 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가 제대로 있을 때는 바람이 분명한데 요즘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네, 설령역에서 참 천한 말로 말하면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처럼 찰싹찰싹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역시 또 언어가 이거 안 맞을지도 몰라요. 대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잘 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선 것은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러 1대지, 2대지, 3대지 해가지고 명설교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이제 내가 본 그대로 성경 본 그대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말하자면 중개인입니다. 그래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모습 어떻게 보입니까? 좀 훤해 보이십니까? 어떻게 멋져 보여요? 지금 멋을 내보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왈사스 이거 제 이 좋아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좀 이런 거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도 입어보고 또 여기서 아들 목사 넥타이도 내 것 놔두고 매봤습니다. 그래도 좀 난 것 같습니다. 머리는 금보수, 얼굴은 금보수에 펴고 그래 나만한 사람 다 알겠지요.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서 있어도요 속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 여러분 다 속이 있죠? 난 속이 없어요. 왜 속이 없냐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썰기가 없어요. 속 없고 썰기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인
사람인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뭐 들어볼 것도 뭐 하고 막 지금 듣기 싫으신 분들 나가세요. 네. 제가 87년도 그슬 올라갑니다. 87년도 제가 무슨 변화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95%는 죽습니다. 5%가 가망이 있다고 의사선생님이 동산병원 외과 과장선생님이 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대로 죽으면 우리 집사람 두 아들이 말이지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 수술도 한번 안 해보고 갔다 가면 원망 들까 싶어가지고 그래 여보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내 죽어가 당신들 허이나 풀지 못하고 갔다고 뭐 할까 싶어서 수술해라. 내가 이래도 죽고 그래도 저래도 죽고 95%가 안 된다는데 뭐. 그래 수술하고 한 군데 세 번을 연급했습니다. 수술을 이래가 안 돼가 또 하고 또 하고 한 군데 세수를 했는데 배역에 깡철로 돼가지고 이렇게 끌고 매놨어요. 바울이 보인다 합니다. 바울. 바울은 의사선생님 물어보세요. 창자가 보인다. 할렐루야.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또 그 후에 순천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제 아볼 때 문화 놓았다 하대요. 무슨 병이든 내가 폐혈증. 폐혈증 걸려가지고 차, 이제 설계를 빼버렸네요. 그런 게 살아도 산 것도 아니고 속도 없고 설계도 없고 이거 참. 그런 가운데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한 분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 소리는 이 성경에 우리와 같고도 한 그런 있죠. 예. 큰 음성이 들리는데 성경을 읽어라 하면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또 사탄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이거 좀 혼란을 주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사탄아 몰라가라 하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확 메아리 초기를 갖다가 성령이다. 내가 명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내가 이제 마음으로 반문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라. 안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네 신학 배웠지. 예, 배웠습니다. 내 속으로 그래. 잠무자도 합니다. 신학이고 아는 지식이고 철학이고 다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기만 읽어라. 그런 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성경 66권의 바다에 내 배가 하나 떠 있습니다. 이 66권 바다를 친다면 그래서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기관이나 또 키는 운전대는 배 엔진과 그 운전대는 성령이 잡겠다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읽기만 이르더라는 거야. 배는 내가 운전하고 네 배를 내가 66권에 막 마음대로 운전 저기 끌고 다니면서 성경을 깨닫게 할 테니까 너는 눈으로 읽기만 이르더라는 거야. 처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그거 진짜 참 읽어보기 힘들대요. 그때 내가 그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대부분 읽었어요. 읽고 신학 공부해가지고 신학에 의해서 그 신학 교수들 가대 성경을 볼 때 신학을 교리나 신학을 손대지 말아 가대. 택정교리. 이거 뭐 택하역하는 우리 장로교의 기본 뼈대 아닙니까? 알미잠도 있죠. 그런 거 전혀 의심 말고 성경만 네 눈으로 읽기만 해라는 거야.
네 배는 66권 안에서 내 마음대로 채워서 내가 깨닫다 아마 하는 그런 제 확신이 왔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달 읽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한 권인데 35일인가 6일 걸렸습니다. 그게 계속 읽다 보니까 30일, 25일, 20일, 10일, 일주일,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매일 한 번 읽었습니다. 성경 매일 한 번 읽는데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하나 그래 뭐 안 했습니다. 장세기 1장 또 2장 이게 이제 속독입니다. 안에 내용 전체를 읽는 게 아니고 그래 쭉 읽어 나가니까요. 이 성경이 이제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데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 이렇게 성경을 풀어 주신 때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고말씀과 주의 말씀으로 열매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깨닫게 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들이 내게 와서 머리를 칩니다. 그럼 나는 몇 개 난 것이 있지 뭐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 내게 부딪히는데 성경이 확 열립니다. 성경은 내가 풀어가는 데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게 맡기더니 이제 많은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도 얘기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진실로 한 분 하나님 만나 뵙고 싶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생각과 사상 버리고 성령을 놓고 그에게 내 속에 기관 즉 키와 운전대를 저게 기관 엔진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술술술 장세부터 계실까 읽어보면 말씀이 여기 요게 탁 붙여가지고 확 열려버립니다. 그 후에는 성경이 막 그냥 줄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멋진 삶을 살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고자 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만복을 받고 싶거든 성경을 읽으십시오. 환경 모든 거 다 던지고 극하고 읽으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딱 수독시키면서 이 말씀에 확 내 마음이 확 닫으면서 성령으로 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사람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하는 마음과 하나는 죄를 위한 살고자 하는 마음. 즉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이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는데
악의 이 여기 악과 죄악의 마음인데 여기 뒤에 귀신이 마귀가 붙은 걸 보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선과 의는 하나님이 성령에 계신 걸 보았으니 영적으로 이 말씀 확 꽂히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확 그냥 뭐라고 할까요? 도장 찍듯 찍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 이 말씀을 갖다가 내게 탁 보니까 내가 그를 보였대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가지고 내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 의도입니다. 성경 의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누구든지 읽으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합니다. 내가 뭐 설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소개하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 보는 소개자.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빛, 진리, 의의 마음, 그는 성령이 계시고 붙들어 계시고 한쪽과 하면 죄와 불의의 마음, 내 육신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육신의 정욕과 날 위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그는 귀신이 마귀 귀신에 딱 붙는 걸 내가 영적으로 탁 보았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진짜 사람 됩니다. 얼굴 뭐 먼지나게 막 치열하고 생긴다 해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자아 발견 소리 많이 들었죠. 지 마음 발견. 할렐루야. 지 마음 발견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루는 법이 내 마음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죄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듯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무릎 치. 아유 내가 이거 정말 공고하다 괴롭다. 그 사탄 마귀 그 육신을 위하고 죄를 위하는 그 사탄 마귀 지고 있는 게 내 마음 사로잡아 가는 코끼 가지고 끌고 가서 생기는 게라. 만나는 그 끌려다니는 게라. 여호와 찬송 부르고 성령 충만에 들어가면 만날 귀 코끼 가지고. 죄 그늘에 끌려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도바리, 나는 공간에.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깜짝 놀려버렸어요. 난 안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찬송 부르고 성경 좀 말하고 목회자 갈 때인데 이 뭐지 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 속마음, 덮이던 속마음 성령이 비춰주고 확 비추니까 드러나는데 참 꼴벌게 돼요, 내가 속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자기 속마음을 발견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야단나버렸습니다. 속에 지금 남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전쟁이 붙어버렸습니다. 의를 이루지 않는 마음과 악을 이루지 않는 마음 두 마음이 탁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지혜에 오기를 했다. 너는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라. 하나님 성령 힘을 능력고 있고 너 기밀이 알지. 박치기로 상대방을 확 박아가지고 그 뚱뚱한 그 큰 내세로 단련된 그 큰 미국 사람들이 때 뒤에 가지고 탁 붙들고 막 확 박아본 게 몇 분 박아본 게 회다 구부러지더라고. 그런 막 하나님 능력이 있고 죄와 불의의 마음과 빡치게 하듯 해야 됩니다. 킥복싱 아시죠? 킥복싱 발로 차고 주먹을 때리는 거죠. 킥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치고 죽이든 발로 차고 주먹고 또 씨름 선수가 들빼지 해가지고 그냥 그 큰 덩어리를 갖다 땡 쳐버려요. 이렇듯 피 터지는 자기 마음 속에 이 두 마음 의를 성령을 힘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능력 주어서서 심하게 싸우면 이 쫓겨나가요. 그리고 죄와 불의가 달아나버려요. 근데 좀 있으면 또 와요. 그건 안녕하신가 하고 찾아옵니다. 또 싸워야 돼.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자고 나도 자는 순간 언제 들어가겠어요. 계속 며칠이고 몇 년이고 싸워 이기면 이게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 안 하니까 죄와 벌을. 사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게 죽어야 됩니다. 이게 딱 하더라도 죄아벌을 버리고 주여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죄아벌이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죽겠습니다. 하는 신념을 가질 때 성령이 환하게 내 마음을 비추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결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면 누구든지 억지를 오리를 가져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거 해봤습니까? 못 해봤습니까? 오리 가져하면 심리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뭐 다 가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당교회는 나 틀림없어요. 우리 목사님 볼 때 틀림은 것 같아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래 해봤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오른밤 채우고 왼밤까지 돌리라 했는데 이거 다 돌릴 때 사람 많은 줄 다 안지 싶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래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래 안 돼. 믿어요. 오른밤 치고 때리거든 왼밤 들고 더 세게 내게 두드려 펴고 싶은데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이 속에 죄와 불의의 마음을 가서 쫓아내고 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라가마 신비를 가지고 쏘고 달라가면 그쪽 가지고 신비인자에게 드베트락하고 이게 하나님 사람이 되어집니다. 성경 사람이 되어져요. 이런 자에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이루어주게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불의의 죄는 응답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 자가 복을 받는데 이래 할락하면 목숨 걸고 성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루실 겁니다. 그 성경 깨달으실 때까지 그때까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깨달아지고 나면 열려지고 나면 만 가지가 거기 있어가지고 마치 여러분 성료 알죠? 성료 뭐 분당 사람들에게 알겠나? 난 촌사람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시골에 우리 고향 시골에 보면 집 뒤에 바로 여기 그 큰 성인나무 있는데 가을 되면요 그게 턱 갈라져요. 안에 보면 다 갈라진 보면 빨갛고 희고 영롱한 그 성류빛처럼 성류처럼 성류가 그 이거까지 갈라지는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요 죽을 작정하고 성류를 해주십시오. 마치 성류가 갈라져 안에 내용을 우리가 보고 참 부려하는 것 같이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작정하고 살 작정을 하지 말고 죽을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열립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소개하고자 한 목적이었습니다. 설교를 온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소개자로 섰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이 이 말씀의 의도를 바로 전했는지 모르나 저들 심령 마음판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겨지게 하셔서 정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따가 우리 그 사모님하고 또 목사님 모셔서 이제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에 여기 오늘 설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연세가 드신 어른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된 표현인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손을 뻗어 옆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메마른 땅에서 너를 만족시키리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할 일을 직무유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살아계실 때 우리가 섬기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받으실 수 있을 때 잘 섬기라고 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옆에 한번 보시고요 어른들 앉아계시면 우울하지 않도록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옆에 어른들 좀 손도 잡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조병대 목사님 뵙고 말씀을 나눠보고 하니까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조태성 목사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게 외모도 전수되게 해주시고 생각도 전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요 평생을 아까 목사님이 뭐 우스갯소리삼아 하셨지만 큰 수술을 사경을 헤매는 수술을 몇 번이나 하시고 또 교회를 두 번이나 개척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겠습니까? 진이 다 빠지시도록 수고하셨는데 그 배후에는 또 우리 사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뒤에 묵묵히 기도하시는 자리로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조그만한 그 꽃다발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 지금 맨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큰 박수로 축복하면서 우리 사모님 좀 단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꽃다발을 사모님께 안 드리고 목사님께 드렸냐면 진짜 중요한 게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꽃다발은 별로 쓰일 데 없는 목사님께 드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그렇게 잘 지내시라고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제 사모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목사님 부부를 모셔서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은퇴하신 목사님들 지난번에 한번 3년 전에 그 목사님 모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후임 목사에게 부담 안 주겠다고 교회를 떠나가셨는데 교회 쪽으로 가는 버스만 지나가도 눈물이 쏟아진다고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현역은 느낄 수 없는 감정인데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하심을 누리시고 이 땅의 모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따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기도 드리겠지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런 좋은 부모님을 내게 주신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데 아버지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내가 존재라는 얼마나 걸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 손을 뻗어 우리 목사님 주변의 어른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그 당신께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이제 나도 세상에 여기 주변의 모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땅의 모든 우리 어른들 주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전해주신 조 목사님 또 귀한 우리 사모님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많은 외로운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연세 드셔갈수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의 현장처럼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손을 잡아 드리시고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멀리 계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된 동상 같은 갈증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귀한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어른이 그 모습으로 전해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또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영으로 그를 품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향내나는 포도주 누리는 인생 주님 주시는 포도주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하나님 연세되신 어른들이 33.1%가 우울증으로 고통한다는 그 통계를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버지 젊은 저희들이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의 하객들처럼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부모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두 분 또 이 땅의 모든 어른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99장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참 그 시골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뒤로 헤어졌으나 나의 사랑하는 책 뒤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다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조병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코믹하시고 재밌으시고 그냥 말씀이 속속 들어옵니다.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회 할 때 점잖하고 그럭그럭했는데 요새 조금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퍽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분당 교회와 담임 목사와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